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6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힘찬 하루 한 주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 경기도 광주입니다. 약 30분이면 갈 수 있겠죠. 뭐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야말로 그림 같은 아름다운 단독주택,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동시에 붙어 있는 두 건이 아니라 두 채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주 친한 사람들, 형제 뭐 이런 분들 같이 모여서 살기 좋아하시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이용하면 너무너무나 좋은 물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물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7411호가 되겠습니다. 7월 27일 성남 지원에서 경매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562-6번지가 되겠습니다. 네, 토지 면적은 195평이 되겠습니다. 647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71평입니다. 237.3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5억 7,786만 80원이고요. 이 물건은 현재 한번 유찰되어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40만 450만 2천원이 현재 최저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신협이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 25일이 되겠고요. 신협에서 청구금액 1억 1천만원 정도의 임의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점유자는 이제 세입자와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지목은 대지고요. 보전관리지역에 있습니다. 지구구역으로는 상대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자연보전권역은 경기도 광주가 모두 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이죠. 공장 설립 승인지역, 수변구역, 또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당 한다면 뭐 1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특별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치권 신고가 법원에 되어 있고요.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유치권이 없다는 유치권 배제 신청서도 같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살펴보시면요. 이곳이 이제 팔당호가 되겠죠. 경기도 광주는 이쪽에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가 되겠고요. 이곳이 이제 경안천이 되겠죠. 경안천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지월리라고 하는데요. 지월리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쪽이 이제 그 삼육병원, SRC병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삼육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저 되겠죠. 이곳에 이제 저 국수봉이라고 있는데요. 아주 나지막한 산입니다. 그 산 아래 전원주택 부지를 체계적으로 잘 개발을 했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 앞쪽에 있는 주택 두 채가 되겠습니다. 현재 두 채가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다 건축이 되어 있죠. 뒷부분은 뭐 추가 개발한 곳이라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곳에 지금 현재 맨 끝에 있죠. 맨 끝에 있는 주택이 두 채가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곤지암천 넘어가서 이제 경안천하고 같이 합류가 되겠죠. 네, 그러면 로드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현재 이 우측에 있는 전원주택들이 있습니다. 약간 지대가 높죠? 지대가 높아서 아래서는 도저히 안 보이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잘 보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곳입니다. 이곳이 있는 곳이죠? 네, 이곳에 보면 이렇게 주택이 있죠? 굉장히 옹벽이 높네요. 그죠? 높아서, 밖에서 아니 뭐 도저히 보일 수는 없고요. 주차는 이제 아래에 차고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이제 안쪽에 있는 주택이 되겠죠. 앞쪽에 지금 낮은 부분에서 봤을 때도 조망이 뭐 아주 탁 되어 있죠. 멋집니다. 멋집니다. 서울에서 약한 30분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곳이죠. 로케이션도 너무나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높은 곳에서 보면 더욱더 좋겠죠? 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물이 앞에 아주 넓은 잔디마당이 되어 있고요. 건물이 두 채가 있습니다. 똑같이 지었죠? 똑같이 지었죠? 사실상은 똑같이 두 채가 다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요, 한 채는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한쪽은 부속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 부진에서 두 개의 주택을 짓다 보니까 인허가상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한 곳은 창고, 한 건물은 주택.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똑같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죠.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차고가 되겠고요. 건물 내부가 되겠습니다. 건물 내부 사진은 몇 장이 더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는 주택으로 올라가는 곳이죠. 길이죠. 계단입니다. 올라가는 길이죠. 우측에 보이죠. 주차장과. 네, 여기서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아주 넓은 잔디마당과, 그죠? 잔디마당과. 이런 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퇴근 얼마든지 가능하시죠? 30분 정도, 동서울 톨게이트까지 30분이면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들어온 입구 부분이 되겠죠. 아까 로드뷰를 통해서 막 와봤죠? 네, 주택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고로 법상으로는 되어 있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잔디가 깔끔하고 하고요. 또 아주 멀리까지 조망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주택의 평면을 보면 이렇죠. 지하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에서 올라오고, 1층에는 이제 방이 하나가 있고, 2층 올라가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 주방이 있습니다. 2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앞에 가족실도 있고요. 앞에 나오면 이렇게 데크도 있죠? 아주 설계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이 두 채가 되겠습니다. 두 채가 되겠죠? 네. 그렇죠. 부속 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구조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건물이 두 개가 나란히 되어 있어서 혹시 뭐 형제분들이랑 뭐 이런 분들 있으면 같이 이용하시면 좋으시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방 3개, 주방 거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망은 너무너무나 좋고요. 네, 이곳에 되어 있죠. 삼육병원 옆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병원이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원리라고 있습니다. 지원리도 아주 좋은 곳이에요. 저도 참 지원리 많이 다녔는데요. 지원리에도 제가 설계한 건물들이 꽤 여러 채가 지금 현재 서 있죠. 서 있죠. 이 건물은 뭐 제가 설계한 건물은 아닌데 아주 설계도 잘 되어 있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두 채입니다. 가격은 뭐, 가격이 이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반감되겠죠? 그래서 전원주택 겸 세컨하우스 겸 아니면 또 실제로 거주하면서 출퇴근용 겸 그냥 거주용 겸 모두 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임장하시고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또 한 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꼭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